소개해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포천 여행을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저희 오늘 그 감성 캠핑도 하고 포천 여행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보시죠. 첫 번째로 다녀온 포천 여행지는 포천 아트밸리입니다. 자연 속에서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포천 아트밸리는 연 인원 40만 명이 찾는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힐링 명소래요. 그럼 표를 사겠습니다. 포천 시민은 안 계세요? 어디서 오셨네요. 아, 이게 입장료도 들어가는 건가요? 입장료, 예, 기본 입장료 잘 챙기시고, 네. 모노레일은 선택사항이시고요. 진짜 무섭다. 야, 무섭다. 아, 진짜? 조금 무섭다. 아, 저거 왜 무섭지? 난 저럴 만해. 그냥 앞에만 보면 돼. 아래를 보면 돼. 네, 이쪽이 돼. 여기가 저번에 저희가 같이 갔었던 그 포천 아트밸리에서 제일 예쁜 곳이거든요. 저희 그 두 분 기대하셔요. 진짜 예뻐요. 두근두근.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뭐야? 진짜 예쁘지? 와, 진짜 예쁘다. 야, 색깔 봐, 물 색깔 봐. 진짜 완전 색깔 이쁘지? 아트밸리에서는 그림 같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예술 조각 같은 절벽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던 곳이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진짜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잔뜩 찍었어요. 여기서 그 아까 쓴 포천사로 상품권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귀엽지 않냐고.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카메라 저희가 오늘 사랑 상품권을 쓰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빠바바바바 포천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우와 많이 돼. 아, 이쁘잖아 이거 봐. 알았어. 야, 배고파서 손이 떨려서 안 돼. 모노레일 하행은 내린 곳보다 조금 밑에서 타시면 됩니다. 15분마다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장소로 어른들의 힐링 놀이터 카페 숨으로 갔어요. 카페 내에 예쁜 정원, 힐링 존이 있는데 모토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더라고요. 여기 커피뿐만 아니라 디저트 종류도 꽤 많으니까 포천 오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오늘 캠핑하는 거 진짜 예뻐. 거기 그 계곡도 있어? 응. 이름도 계곡 공장이야? 그럼 우리 안에 들어가? 계곡 안에? 아, 다행이다. 해가도. 아쉬워. 안돼. 진 사람이야, 이긴 사람이야? 진 사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죠. 리스 찍을 때 다 합하고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 리스 찍이 내려가잖아. 엉덩이, 엉덩이 탈 때까지. 아쉬워. 뭐래요? 엉덩이 탈 때. 얼마지? 나가라긴 한데. 아, 이런 말 하는 게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질 거면 안 되면 질 거, 가위바위보. 내 라이트. 저게 인간적으로 내려갈 소개는 있어야지, 다리. 아니, 물 밖으로 나와 있잖아. 야, 나 보세요. 저 왜 공포증, 왜 공포증 있는 사람이야? 너무 맛있어. 네, 이런 것도 좋지만
보기를 원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 제가 구운 넣었으니까. 아! 생생. 우리 언니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게 뭐예요? 진짜. 저 말해도 돼요? 정답 연애. 맞아요? 근데 방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췄어. 맛있네? 아 진짜 미안한데 며칠 전에 진짜 비싼 스테이크를 먹었어. 진짜 그 리바이가 한 번에 나왔는데. 와 맛있었겠다. 아니 근데 그게 25만원인가? 와. 근데 그거보다 맛있어 이게. 진심이야. 나 25만원짜리 맛있겠다.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야? 포천 여행 마무리로 완벽하게 끝낸 오늘 감성 캠핑은 바바빌리즈의 지원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바빌리즈의 미니타프는 여자친구들끼리 혹은 여자친구와의 캠핑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쁘니까요.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캠핑 등 어디에서나 제일 예쁘고 감성적인 공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감성을 더해주면서도 캠핑 여행의 휴대성을 곁들인 캠핑템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추천해드리자면 와인 칠링백과 인센스 홀더, 이 두 개는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와인과 함께하는 여행에 편하면서도 엣지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센스 홀더는 정말 미니멀해서 캠핑에 가볍게 가져가서 사용하기도 편한데 힐링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어땠어요? 제일 좋았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제 생일 파티. 약간 그 절벽 아래에 있고 이게 물 있었었잖아요. 맞아. 그 뭐지? 아트 갤러리였나? 아트 밸리요. 간대는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그 마지막에 그 바바빌리지 그 뭐지? 은지가 챙겨온 그거. 타프요. 명칭을 이번 기회에 배우시는 거예요. 명사가 기억이 안 나. 요새 명. 언니 그 뭐였지? 아까 우리 키고 있었던 거. 얘도 몰라 명사. 얘도 명사 몰라. 인센스. 인센스 맞아. 인센스요. 인센스요. 너무 좋지. 마무리로 우리 인센스까지. 나는 일단 그게